Welcome my freckled friends, and in today's video, we are gonna continue on with Stray Kids Code. This is episode 14. I had some people saying that it might be beneficial for me to have watched Stray Kids Family before watching episode, I think 14 and 15 are together. I did just do that, I just filmed it, so hopefully I can pick up on any references that are made. We're gonna go ahead and get started. Let's go. Stray Kids Code, episode 14. 뮤빵 아이디어가 제일 정말 독특한 느낌이요, 그 사장님. 아니면 그 닭백숙을 끓여먹는 거 없습니까? 닭백숙? 뽕가리로 치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뽕가리 치킨. 다시 말해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뽕가리 인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sure. 내가 우리 팀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데이를 꾸며볼까? 완벽해! 내가 4일 전부터 준비한 이 모든 것들 Those are nice ID photos. 나가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 아니, 어쩐 일로 그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오세요? 내가 5일 전부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망해버린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선물을 준비해왔어. 이게 뭐예요? 몰라 나도. 나쁜이 들고 나온 거 없다. 그래. 감히 이걸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 짜잔! 너의 이미지네이션을 딱 쓰면 돼. 네가 원하는 사장님 거. 진짜 센스. 돈이면 그래 돈이 있어. 이미지네이션. 아, 차장님! 그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사실 4일 전부터 they have bumped into each other at some point. 내가 왜 못 봤지? 이것도 꾸민 거야? 네, 그럼요. 이거 나무 제가 진짜 한땀 이거 하나 잘 엮어갖고 잘 꾸몄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따, 오늘 날짜 신기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야, 이씨! 아, 신기해! 안녕하십니까? I like that. 아저씨.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오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코트 사야지. 부장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나 한정한 Is Black Friday the same? 괜찮아구나. 부장님, 제가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I knew they had Black Friday for you. 뭐가 달리야 볼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때? 이미지네이션. 나가세요, 여기. 시간에 불었던 깜찌파라람 힝파라람 파라나는 바라보며 위로 날아오를 준비 빨리 털려 던진 사모님 털려 털려 119 좀 불러주세요 털려 본부장님 껌이었지 내가 식던 껌이었지 스마일 뭐라고 나 저요? 아유 이거 본부장님 때리세요 빙빙이다 큰일 나는 우와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또 어제 하체데이 하체데이? 아하 야 스쿼트랑 런지를 그냥 몸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털 봐 그리고 제가 또 운동과 함께 운동 대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장님 빠져야지 화장품이시면 접근 문제 과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왜 안 좋아 보여? 안녕하세요 그래 메리 방찬 메리 방찬 티마스 왜? 잘 뭐하는 건가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진짜 강사 계시는데 지금 이어폰 끊고 지금 뭐? 토니 일로 와봐 They just keep making the oldest, who's supposed to have the most authority in this group. They keep turning him into characters that have the least.
이제. 야, 니가 장은 뭐하고 지냈나? 저야 뭐 똑같죠, 뭐. 운동하고. 그 듣자 하니까 김치볶음밥 먹는다고? 뭐 올드보이요, 그냥? 올드보이라니? 한 대리는 또 늦네, 한 대리 또 늦어, 어? 아, 지하철에 막혀서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넌 누구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네. 인턴! 아, 네, 1년 반 동안 인턴! 아, 네, 아 그래. 너무나. 네, 재택근무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있었어요? 부장님, 뭐라고. Yeah, don't you wish your ID pictures could look like that? 잠을 잘 잤구나. 안경이 아주 그냥 잘 어울리십니다. 어우, 조장님. 얼굴이 그냥, 반짝이십니다, 그냥. 사원이 보내? 뭘 보냐? 중계가 너무 빠졌어. 아우 과장님! 과장님!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계속 문어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싱글벙글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아 말이 너무 많아. 왜 늦었습니까? 에? 어제 뭐 그냥 해리포터 보다가 새벽 5시까지 보고 있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떤 회사가 새벽 6시 때 출근을 시켜요? 새벽 5시까지 놀고 있다가 새벽 6시 때 오늘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떠가지고 2시간 동안 더 보다 왔어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아유 그냥 카톡으로 아브라카다브라 보내버리려다가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이렇게 딱 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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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사장님 로맨틱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4년 전부터 준비한 4년 전부터 회사 1년 반 전에 들어오시죠? 내가 1년 동안 저 하트 붙였고 네 4년 동안 준비했고 머리가 안 좋구만. 좋습니다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방인선이 참 리액션을 잘해.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아 그래서 뭐 브리핑할 게 더 없는 건가? 그 거부 왜 들고 가나?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 막 인턴이 너부터 얘기해봐. 혹시 유튜브 아시세요? 유튜브? 아 본부장님 찾아보시겠습니다. 유튜브란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나도 알아 이놈아. 어쩌 TV 어? 이런 거 다 알고 절레절레 절레 놈아 어쩌라고 TV 나와 몰라? 오 몰라? 오 몰라요. 아, 어쩔 TV가 뭐야? 당신. 그래서 유튜브를 뭐 한다고? 네, 그래서 찬이의 방이라고 그런 콘텐츠로 예. 상당히 막 그냥 토크도 하고 막 먹방도 하고 야,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콘텐츠를 먹방한테 나중적인 게. 그 뭐 1년 반 동안 그냥 집구석에 계속 있다가 그 뭐냐 배달앱 있잖아요. 설마 VVVVVIP. 아유 좀더 붙이세요. VVVVVVVIP입니다. 제가 드디어 그걸 찍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배달앱 사장이랑 밥도 한끼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했잖아. 그걸 왜 나보고 봐라. 아 네 그랬다고요. 그건 이사원은 어떻게 지냈나? 이사원이 아니고 이거탕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장님이 본부장님을 죽일 듯이 데려갔습니다. 무서워. 본부장님 확 잘라버리십시오. 나도 무서워서 못 자르겠어. 아니 과장님은 무슨 격투기 대회 나가실까 무슨 자원 주먹으로 해주십니까? 원래 좀 특별해. 네. 프로필 하나 찍었어요. 이제 곧 대회 나와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나는 1년 반 동안 뭐 자전거 타고 네. 뭐 올림픽 공원에서 나 1년 동안 자전거 타셨다고 자원국이었잖아요. 부장님은 1년 반 동안 뭐 패션 센스가 많이 늘으셨네요. 와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아이고 한 친구가 젊으시셨어. 어? 다섯 살 어벌 한번 해주게. 네? Yeah, and the youngest keeps playing the oldest characters. 네, 대리님의 네? 그게 뭐예요? 네, 대리님의 가족들도 되게 화려하다고 듣긴 했었어요. 네. 저희 가족이요? 네. 저희 가족이 굉장히 화려하죠. 저희 아버지가 네. 틱톡 마스터시고 아~ 할머니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네.
조카인가? 걔가? 아들이 그 뭐 힙합 경영부를 나오고 그리고 한 명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어를 잘해. 어, 근데 문제가 틱톡? 에? 틱톡? 아, 예. 아, 차장님도 좋아하니까? 있더라고. 나중에 그 아버님이랑 차장님 한번 소개시켜드려요. 에? 좋은 생각. 둘이 같이 컨텐츠 해주면 되네. 그 볼풀갱어 둘이 만나면 죽는데 하면? 그래서 안 돼요. 아, 이름 봉장님 뭐 하셨어요? 일단 반동안. 아, 나는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 아, 아 옷을 너무 많이 사서 옷장이 없더라고. 우리 승... 과장님? 과장님은 뭐 하셨나? 뭐하셨나? 이게 부장님 이게 상사한테 말하는 말도 보시죠. 말하면 지금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인형으로 마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네. 과장님? 무슨 힘든 일 있으십니까? 김 과장님? 이혼했어요? 확인했지. 자리 바꿔드릴까요? 둘이 말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자꾸 세계가 붕괴시키잖아.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로 정말 열심히 네. 노력했는데 네. 승진 한번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원통하다. 원통하시군요. 소문합니다. 소문스럽네요. 소문이 망극하옵니다. 내가 사장 되기 전까지는 승진 아무도 없어. 그럼 사장 암살 모의를 한번 짜볼까요? 다 필요 없고 오랜만에. Sorry, I'm freezing. I need something. Okay, let's go. 너희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다. 아, 너희들이라면 차장님과 본부장님까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서성우는 장만 봤죠, 뭐 장만. 몇 시지 지금? 아홉 시. 아 요즘 사원님 어떤 장을 보고 계신지.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또 떨어졌나? 아, 내가 어디 스쿼트로 내려갔더니 춤식도 내려가 버렸어. 요즘 JYP가 잘 나가는데 JYP의 투자 해보는 건 어때? 제가 이번에 JYP에 좀 괜찮습니다. 평단가는 얼마입니까? 평단가가 뭔데? 평단가 말이 그게 뭔데? 운동한대요, 운동.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자네 가슴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가슴도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1년 반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 아 그림만 그렸어? 아, 그림만 그렸다, 이건가? 맞습니다. 안에 저희는 엄청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제 전시회까지 저희 최종 목표가 전시회입니다. 오케이 전시 상황이군. 오케이 중독계 발령! 중독계 발령!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볼 시간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스테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스테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우수 고객이죠. 그죠. VVVVVVVVVVVIP 그거지. 2021년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쵸. 스테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1년 반 동안 모든 여러분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잖아요. 네. 확실하게 테마를 산타라는 그런 느낌으로 잡고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루돌프를 키우는 사람이 있나? 루돌프요? 저는 그래서 방금 제가 생각했던 건데 루돌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를 위한 루돌프가 저희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오, 원하는 오, 행선지에 저희가 썰매를 이렇게 끌고 저희가 선수 우리가 태워주는 거예요. 아, 네. 자네 김병이가 김병이 좋지 않나? 자네가 끄는 건 어때? 네, 기가 막히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아주 흉측한 아이디어. 뭐하지? 뭐가 좋으려나? 뭐하지? 어떻습니까 저희 디자인? 어? 자네 다 그랬나? 제가 디자인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와서 발표 한번 해보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산타가 됐기를 잘 맞네. 네? 아, 확실히 산타는 약간 슬림한 산타보다는 조금 풍채가 있는 산타가 인기가 더 많죠. 자네가 잘 어울리겠구만. 어, 제가 잘 어울리겠네요. 자, 뭐고? 다속 회사가 많이 어렵네. 아,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아, 다속을 살 돈이 없어서 원. 자,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브리핑을 해드린 대로 저희는 스테이를 위한 글씨가 참 두려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할 거예요. 이벤트 영어로 뭐예요? E, V, E, N, T. 자, 크리스테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게 그 요점이죠. 자, 저희가 크리스마스는 이제 모두가 산타가 되어서, 하지만 저희가 직접 산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냥 회사원. 그쵸? 자, 그러면 누군가 저희를 위해서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작은 물론 저희가 하지만 그중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아, 근데 그 주인공을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고려한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요즘 제일 핫하고 요즘 제일 잘생기고 요즘 진짜 키도 크고 인기가 정말 많은 스트레이키즈! 야, 아, 그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분들이 지금 아,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컨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음악이 아주 좋더라고. 스테이크 퀴즈였나? 스테이크 퀴즈 아닙니다.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그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하지만 저희에게 누가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자랑! 저희 회사의 최고의 인맥! 양정희 본부장님이 있습니다. 야, 그래. 제가 알기로 양정희 본부장님이 또 그쪽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네. 일본부에? 네, 일본부 대표님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지. 일본부 대표님하고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네. 근데 저희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어? 쉽지 않은데. 돈 좀 많이 줘야 돼. Need a big budget for that. 예산! 제가 예산을 한번 그 계산해봤는데 예. 어, 예산을 계산? 오, 이 친구 예산을 랩 좀 하나 이 친구 예산을 계산했는데 해산이에요. 우리 해산? 오케이 해산 파산 아니고 파산 아니고 예산을 계산해봤는데 파산이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우린 지금 해산해. 오 등반하고 싶어 히말라야 해산해. 오 아 참 불쌍해. 오, 오! 그 황상원 그림만 그리지 말고. 아 제가 이번에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황상원. 이야. 저의 의견 이겁니다. 뭐죠? 제 의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스트레이키즈의 그 현진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있죠. 네. 그 친구가 저랑 친해요 사실. 야, 좋아. 친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고. 네. 올 수 있다고 하면 불러보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우리 황상원이 말한 것처럼 황상원이 또 그림을 아주 너무너무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상원이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테이에게는 스테이는 정말 찐 스테이면 이제 1기 2기 다 공짜로 직접 와서 이제 전시회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입장비가 들어가 있죠. 아. 입장비를 생각하면은 1회에 한 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너무 싸. 너무 싸. 너무 싸. 너무 싸. 우리 지금 회사 너무 싸. 회사 돈이 없잖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잠시만요. 스트레이키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쵸? 네. 방인선 확신할 수 있나? Sorry, I had to do the conversion to see how much 10,000 won is in US dollars. And it's only $7.41. So that is definitely too cheap. At least 10 to 15 bucks. But even that would be too cheap, but you know what I mean. 일단 다 마음에 드는데 저기 공을 두 개만 딱 붙이십시오. 서상원 자네라면 오겠나? 나 속물이네. 아 속물이야. 아, 마음에 들어. 역시 아주 마음에 드는 지금의 마음. 그 콤마가 뒤에 붙어야 됩니다. 콤마 찍고 다음 콤마가 네 번째. 콤마 뒤에서 세 번째. 미안합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야, 어떻게 본부장 됐냐? 뭐? 일 앞에다가 콤마 하나 더. 일 뒤에다가. As I say, come on. No, you count back three. Come on. 미안합니다. 붕어빵. 자, 여기 보시면 붕어빵.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본 결과 우리 스테이 고객분들의 최애 겨울철 간식 메뉴가 붕어빵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붕어빵에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어? 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붕어빵이 아기빵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Are you done? Do it. What's good, boo? He went from like literally sleeping to barking. He was like just asleep with his eyes closed. Like,
10 seconds before he started barking. 이거는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Oh, I've only got 5 minutes left. 또 이제 그 오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기빵 옛날에 아기빵 좋아해! 아기빵 좋아해! 저희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JYP 일본부 소속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친구들이 와서 맛별로 골라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포장도 이쁘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 스테이 고객님한테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요즘 붕어빵 4,000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4,000원 치면 얼마야? 역시 내가 좋아했던 거 아, 아니구나. 짜글이는 또 있네. 아 짜글이가 보더라. 짜글이요? 주름이 참. 자 보소 조용히 하소. 보소. 자 크리스마스. 내가 왜 오직 해주러 그거래요. 시끄러우면 꼬매려고. 아 오케이. 크리스마스 덥습니까 춥습니까? 추워요. 춥죠. 호주는 더워요. 호주는 더워요. 여기는 한국. 자. 크리스마스는 추워요. 그럼 춥기 때문에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사람이 이게 마음에 풍족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 스테이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TV,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 이걸 합쳐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자 이겁니다. 아니 저희 말고 이 걔네. 그 스트레칭 키즈! 아, 그 스트레이 키즈! 그래, 그! 걔네들은 언제까지 키즈인가? 걔네가 추운 겨울에 들으면 따뜻해지만 노래로 뮤직비디오 찍으면 귀도 따뜻하고 눈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네. 여기 마음이 있어. 아, 마음이... 아. 이상입니다. 짧지만 간결하고 멋졌습니다. 아, 확실히 이 과장님이 그게 있어. 코스가 있어. 강단이 있네. 나왔던 의견 중에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제일 정상이거든요. 네. 자, 반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처리하겠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그쪽이 먼저였습니다. 아, 네. 의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영상들을 찾아본 결과 그 친구들이 자체 제작으로 뮤직비디오 같은 형식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나 예를 들어 비행기?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체 제작으로 하자 이거죠. 그렇죠. 와 거기에 또 보태서 네. 보태서 저희 최근 노래가 아니 저희래 그 친구들의 최근 노래가 아닌 정말 데뷔 초대의 그 노래를 살려서 하는 것도 정말 그 스테이 분들에게 추억을 새록새록 돋게 하지 않을까. 그 잘해버렸어. 아 3419 디스트릭 94. 아 저 하나 또 의견 있습니다. 뭐죠? 그 친구들이 모든 멤버들이 같이 작곡 작사를 했던 믹스테이프 시리즈의 곡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믹스테이프 시리즈 아주 아이디어가 좋구만. 믹스테이프 시리즈 중에 플라시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고장난 나침반이라는 곡도 있고요. 고난 밝은 노래로 하는 게 어떨까. 약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좀 어울릴만한 좀 희망차고 조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곡 없나? 슬럼프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플러스 사이보그가 괜찮은 것 같아요. 플러스 사이보그 예 우리는 8명의 멋진 나이들 플러스 사이보그 예 다들 작곡의 재능이 있구만. 예 작곡가였습니다. 플라사이브 플라스브라는 그 믹스테이프 넘버원 아예 맨 첫 믹스테이프 와 또 의미가 있구만. 좋아 노래는 그걸로 하자고. 거기에 맞는 의상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의상이라 확실히 스테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의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스테이는 노출을 좋아하니까 안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스테이키즈 멤버들이 잘 어울렸던 그런 의상들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해서 아예 그거를 하나로 한 명 한 명 저희 본의 아니게 또 8명이네요 저희 팀이. 네. 스트레이키즈도 8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생각해서 한번 옷을 생각해 볼까요? 괜찮네요. 자기 닮은 애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저 일단 현진이라는 친구가 제일 저랑 닮았으니까 뭐가 제일 잘 어울렸더라. 세훈이 사원은 창빈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 아 여기 창빈상이야 창빈상.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왜 기분이 나쁘지? 창빈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 또 크리스마스 그거 시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우리가 시상식에서 책임져라는 노래의 그런 의상이 있거든요. 아 그치. 내 인생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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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플라시보로 하려 하는 거잖아요. 설마. 근데 그, 플라시보로 무대를 하는 적이 있어요. 설마! 플라시보 효과! 오늘 저녁으로는 갑자기 갈퀴가 생겼다. 아주 싱싱해. 회의는 이쯤에서 하고 회식하러 가려고. 줌으로 만나시죠. 여보세요? 네. 네. 도망 갔다. 아따. 아, 혹시 도면이 오늘 그 빈대떡에 네. 아침에 나왔어요. 아프지 않네. 김 과장. 아. 닭발에 이슬 한잔 해야지. 나는 치킨의 진로가 궁금하네. 아. 앞으로 치킨의 진로가 궁금해. 저희끼리 짝꿍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한 사람을 선택하면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뭐 별 소개 안 해도 먹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봐도 창빈형이다. 뜻을 마음 5번님으로 좀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 이거 함께 먹어줄 생각 있나? Sorry, my stomach hurts and I look very boxy. Kind of look like Gru. My stomach hurts because I haven't eaten breakfast. It's weird because I have never been very much of a breakfast person. And I think it's because growing up, you go to school kind of early, especially like high school. I'd have to be at school by 7:15 in the morning. And so I wasn't hungry at like 6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n in college, I always tried to get 8 o'clock classes. So what I would do is I would go to my first class and then I would stop at Einstein Brothers. That was on campus on the way back to my dorm at like 9 o'clock. So because of that, I never really got into eating breakfast. But I do notice around 10 o'clock, if I haven't eaten anything, I do get, like my tummy gets all empty. You know what I mean? I didn't need to talk about that. But anyways, so that was a fun episode.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tinuation, the second part of it. Let me know what you guys thought. Ooh! Okay. Sorry, I was up late last night, or this morning, editing that Kingdom episode 2. That was like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Let me know what you guys thought of this episode. And do you celebrate Christmas? And if you do, what do you do to celebrate Christmas? Or if there is another holiday around this time of year that you celebrate, let me know. But that is it for today's video, and I will see y'all in my next one.